개장 전꼭 확인해야 할 이슈엔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엔 전략, 연기금 움직임에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장을 주도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집중한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남인호 수장님께 들어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부 아시죠? 금년 들어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상승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꼴찌라고 해도 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관 투자가들의 소극적 매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세 개의 투자 주체가 있죠.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그리고 개인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3대 축이 있다면 두개 축이 매수를 해주면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한 개만 매수하고 두 개가 매도하면 주가 상승은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금년에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샀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샀습니다. 아니, 외국인만 샀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열심히 팔고 기관 투자가들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자, 오늘은 뭐 개인보다는 기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나 주식을 소극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금방 표를 냈습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운용기금, 투신, 연금 전부 합쳐가지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으로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전부 통틀어서 약한 20%가 조금 안 됩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18.7인가 되는데. 자, 그러면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 전부 합친 거죠.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자국 주식을 몇 프로 가지고 있냐? 약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8%, 미국은 55%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관 투자가의 영향력이 미국은 크고 한국은 적다 볼수 있겠죠. 영국은 더합니다. 영국은 67%, 다시 말해서 1000억을 운용한다면 670억을 영국 안에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50억 정도만 해외에 투자한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양상은 우리나라 기관의 가장 대표 형님이라고 볼수 있는 국민연금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이 내후년이죠. 28년도 자산 운용 배분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주식 투자를 55% 하고요. 채권을 30%. 그럼 이제 15% 남았죠? 이 15%는 뭐 합니까? 기타 자산, 다시 말해서 대체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숫자죠. 문제는 주식 비중입니다. 55% 투자 중에서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어떻게 분류됐나 봤더니 지금 뭐 이건 목표치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 3대 7입니다. 국내 주식의 30%, 해외 투자의 70%. 여기까지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비중을 앞으로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 이겁니다. 금년 5월 달 기준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가지고 있는 비중은 몇 프로입니까? 약 14%입니다. 즉, 1000억을 투자한다면 140억 정도만 국내 투자하고 나머지 860억은 누구를 투자한다? 미국이라든가 다른 데 투자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안 사는데 누가 국내 주식 사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 볼때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누구를 롤 모델로 하십니까? 기관 투자가십니까? 저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롤 모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국내 기관 투자가들보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훨씬 더 냉정하게,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버는, 수익을 많이 내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여러분들은 롤 모델로 삼으셔서 금년에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뭐 국민연금이 국내든 해외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좋겠다는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연기금이 수익을 많이 보고 국내 증시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도 늘고 이런 선순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부 지원을 등에업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주가 7% 넘게 막 급락하고 막 이랬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아서 그랬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2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겠다. 엔비디아의 납품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이크론이 밝혔습니다. 지금 한 자릿수 점유율밖에 안 되는 마이크론이 이제 그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우리 반도체 투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 뭐 마이크론 실제 발표도 했었고 물론 4분기 가이던스는 안 좋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캐파의 확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남은 만큼 결국에는 뭐 2분기 때 HBM3E 8단 반도체 양산은 이제 어느 정도 미뤄지긴 했지만은 결국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번 3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콘콜 때 이제 7월 말이겠죠. 7월 말에 이제 이번 3분기 때 HBM3E 12단 반도체를 양산하냐 여부가 이제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블랙의 가속기를 3분기 때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SK 하이닉스와 사실 마이크론만으로는 어느 정도 캐파를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그걸 하지 못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HBM 가격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한 저 키로 좀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조건부 설계도 변경 요청을 일단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7월 말 콘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에 대한 시기를 좀 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DRAM에서 HBM 비중이 그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2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꾸준히 HBM 점유율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HBM4가 내년 한 3분기쯤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양산 예정이고 그 4분기 때 삼성전자와 이제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양산 이제 결국은 경쟁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정부 지원 정책을 받으면서 마이크론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메모리 업황 반등 HBM이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년간 103조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투자금의 80%를 HBM 같은 AI 사업에 투입하게 되는데요.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염두에 두시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 정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뜨거운 감자 바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었죠.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뭐 지하철 1호선 노인들의 말싸움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분위기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영향에 어제 국내 증시에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속 이성우 이사님은 관련주들의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토론회를 놓고 나서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심으로 흘러간 게 신재생에너지주들의 조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대체에너지 쪽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정거래일 같은 경우도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가 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에서 비중이 높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기도 하고 여기 더해져서 IRA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조정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핵심이 11월에 대선 승리 시에 트럼프 진영 같은 경우가 파리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라는 좀 멘트를 하다 보니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주가가 다른 방향성, 다시금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해소가 될 때, 즉 대선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었을 때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AI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쪽을 수요로 놓고 지금 전력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는 수요에 대한 강도가 더 강하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변압기, 신재생에너지까지 파생돼서 부각이 되어 왔는데 우선 실적 방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체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추가로 조정이 나와서 우리가 기대하던 부분보다 실적 추정치의 상향이 좀 미뤄질 수가 있겠지만 변압기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된 부분이 상고하적이기도 했고 구리 가격이 여기에서 박스권 상단 흐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우려가 하저로 좀 확장적이었는데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상향 안정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온 상황이다 보니 변압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30% 조정 이내에서는 저는 관심을 가진다는 시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의 대선 후보들 친환경 에너지 또 전통 에너지 석유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관련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주가 흐름 따라가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주가 요즘 잘 나갑니다.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치웠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사로잡았는지 주가 전망 어떤지 김영재 이사께 듣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CEO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하는 점은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인데 여기서는 배당과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 성향이 최소 25% 이상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전년 대비 배당을 5% 이상 상향된 배당금 약속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2027년도 3년 뒤죠. 그거에 주당 배당금은 12,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 무상증자를 통해서 일단 일반 주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고 그게 재무와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 위에 비계약 물량 확대 그다음에 이제 자산형 물류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서 2030년 매출 40조 원 그다음에 7%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비스 주가가 당일에는 4% 이상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행사 이전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해서 뉴스 팔자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했는데 결국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고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의 인생 같다는 평가를 받던 글로비스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구주가치 재고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룹사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선 회장이 그룹 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비스의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작용된 것으로 지금 한 20% 정도 갖고 계시죠? 네, 20% 정도로 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그룹 내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글로비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훨씬 강화된 주주하는 정책의 그런 배경이 사실은 수익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올해 이제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룹사의 어떤 물량 장기 운송 계약에서 글로비스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밸류업을 통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열어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번 주가 추이 하반기 계속해서 저희와 지켜보시면서 전략 잘 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3거래일 만에 또 한번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에 따른 네이버의 해외 사업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붙잡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파도 또 지하가 있는 네이버의 주가, 과연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려줄 만한 뉴스로는 어떤 뉴스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건지 남인웅 소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두세 달 전에 일본의 라인이 조금 그 자본 구조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죠. 일본 총무성에다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네이버하고 자본 관계 재검토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뭔 얘기죠? 이제 네이버와는 거래 끊겠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에서 추가적인 악재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다 봅니다. 이제 문제는 주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 영업 범위를 다 얘기해도 될까요? 네. 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갈 때 사시면 됩니다. 작년 3월 달에 네이버는 국내 시총 3위였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네이버는 국내 시총 5위였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네이버의 시가총액 순위는 8위였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네이버 시총 순위 몇인지 아십니까? 10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5, 4, 4, 8.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아라. 아직은 네이버 살 때가 아닙니다. 참 잔인하죠? 네, 그러나 그게 원칙인 걸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지금 10인데 9위로 올라갈 때 그때 네이버를 사시는 것이 1번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네이버를 언제 산 게 좋으냐?
어제 종가, 저가 기준이 16만 1,500원인데요. 그러면은 16만 1,500원이 저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저는 16만 1,5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16만 1,500원이 아니고 올봉상 저점인 네이버의 진짜 저점인 15만 5,000원입니다. 15만 5,000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슴이 아프네요. 15만 원대. 네,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7월 안에, 이번 달 안에 네이버가 15만 5,000원 밑으로 가지 않고 터닝포인트, TP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자회사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악재가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와 주요 공시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장 상향 리포트로는 숲과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과 데브시스터즈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LG화학의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하나증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유지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먼저 숲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증권은 숲에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기대된다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2분기 별풍선 매출은 82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전체 영업이익 또한 1분기 287억 원이었지만 2분기에는 322억 원으로 성장세를 전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3분기 리브랜딩 효과와 광고 경기의 회복으로 광고 매출 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고요. 목표가는 기존의 15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화시스템 리포트입니다. 한화시스템은 군함 CMS의 국산화를 주도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CMS 수출 확대 모멘텀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차세대 무기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AESA 레이더를 내수와 수출에 적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레이더 공급 계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장비 납품으로 주요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적 격차를 해소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천 원 올려서 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시스터즈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상상인증권은 신작 성과가 그대로 꽂히는 이익 구조를 주목했습니다. 쿠키런 모험의탑 출시로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타 게임사 대비 남아있는 신작이 많다는 점, 또 쿠키런의 매출 유지를 기대하면서 상상인증권은 목표가를 7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에서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살펴봤고요. 하나하나가 아주 솔깃합니다. 자, 올해 IPO 대어로 꼽히는 게임사죠. 시프트업이 공모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뭐 대성창투 같은 관련 종목들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프트업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인 6만 원 확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함께 상장 이후 전망에 대해서 이화진 과장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내일 이제 공모 청약이고 7월 11일 날 이제 IPO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프트업은 승량 역시 이제 니케로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이끌었고 이번 2분기 때 4월 달에는 이제 콘솔 시장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세를 보였는데 물론 이번 상장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알겠지만은 향후에 이제 콘솔 판매량이 대략 한 100만 장 이상 나오냐 여부냐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청약 같은 경우는 대략 223대 1이 나왔고 결국에는 지금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은 신작 모멘텀이 좀 부재한 이유고 물론 이제 콘솔로 이번에 나왔지만은 PC 버전은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콘솔에 나온 게임 자체가 워낙 이제 게임 그래픽 자체가 조금 그래픽이 굉장히 고사양이다 보니까 PC의 좀 최적화 때문에 좀 향후에 좀 내년 하반기로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NC소프트가 대략 4조 그리고 넷마블도 4.7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게임 업체 시총 2위로 올라가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적이 콘솔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역대 신기록 일단 끊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는 기대가 펄어비스나 아니면 NC소프트와 같은 콘솔 게임으로 이제 방향성을 다룬 이쪽 업체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쉬프트업. 대형 게임주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상장의 흐름과 전략도 한국경제TV와 함께하시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일장에서 무려 26%대 급등 마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동박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주가 전망까지 이번엔 이성웅 이사께 들어보겠습니다.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동박 같은 경우에 진행 사항이 원래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최종 승인이 났고 3개의 GPU사로 납품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동박 정직판 제조사인 두산전자 비즈니스를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구조고. 동박이란 게 뭐죠? 우리가 이 구리 같은 경우에 얇은 막 같은 경우입니다. 이걸 가속기에 탑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구리 같은 경우는 전도성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얇은 막으로 이 기기에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박이 AI 가속기에서 이제 적층판 원가의 약 30% 수준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가속기 같은 경우에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가공 상황에서 원가에 대한 경쟁력까지 그다음에 효율까지 높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채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반영은 2025년 초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변동성이 오늘 기준으로는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어제 26% 급등을 했는데 추격 매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같이 동시에 우리 이성웅 이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은 많이 뛰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재 이사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6% 이상 급등한 테슬라가 오늘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생산 출하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2차 전지 주식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번 테슬라 2분기 출하 동향이 2차 전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뭐 42만 대에서 43만 뭐 8천 대까지 출하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여기서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진 만큼 이거보다 좀 더 깜짝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까지도 낮아지는 수치보다도 더 미달한다면 주가가 최근 상승분을 반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 발표에 앞서서 오늘 2차 전지 비중 관련 전략을 미리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넥슨 게임즈가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를 출시를 하는데요. 최근 데이브 시스터즈가 신작 출시로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번 새로 출시하는 게임은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브 시스터즈와는 좀 다른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IP 대여로 불리는 시프터 공모 청이 있어서 게임주 전반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노스페이스가 신규 상장하는데요. 첫 우주 발사체 기업 상장입니다. 공모 단계에서 일반 경쟁률 1150대 1, 그리고 8조 2천억 원의 증거금이 모일 정도로 올해 코스닥 최대 규모 IPO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데 최근 사실 상반기에는 IP 종목들이 첫날만 반등 급등하고 그다음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난지도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개장 전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